일반 병실로 옮기는 거 보고 나왔어. 그러게. 아이는? 나 하루 종일 아무도. 괜찮아? 다행이네.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가자. 그러면 뜨끈하게 꼬리곰탕? 오케이. 너 나도 밥은 먹었어? 이 더위에 무슨 꼬리곰탕이야. 다른 거 먹어. 아무거나? 꼬리곰탕 말고 다른 거 먹자고. 요즘 맨날 지 마음대로야. 그랬나? 됐어. 아니, 뭐가 너 많이 먹어. 제일 한 끼도 못 먹었다며. 근데 여기 꼬리곰탕 좋아하잖아. 맛있다고. 맛은 있네. 미칠라. 아간 찜질 짜더니 어? 나 올라다 받았다고 진짜라고. 뭘 뭐 먹은 거 아니고? 아 또 어사를 치는 거 아니야? 정욱 선배, 너 안 간다고 말했어. 네, 그래. 뭐? 그래. 오늘은 제가 확인한 거 해? 나?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랬어. 나 그럼 회진 놀러 갈게. 뭐? 이따 연락할게.
야, 이제. 나이야. 벌칙이 나왔어. 내 지금 들어온 거야? 아니, 내가 아니, 그 날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정훈이랑 모두 알 거야. 정훈이가 술을 먹으면 좀 사람 잡아주는 게 있지. 그래서 걔네 집까지 아니 새벽부터 무슨 회의가. 아침 잘 들어왔지? 나 이거 먹으면 더 맛있게 다 마셔. 어떻게? 마실래? 야, 맛있다. 저녁에 뭐 할 건데? 시간 좀 돼? 그럼 시간 되지. 우리 얘기 좀 하자. 그래, 해야지 얘기. 잠깐 왜 이래? 왜? 진짜 오랜만이다. 걸으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야.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제일 잘못했던 건 너한테 내 진심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였어. 용서한다. 미안하다. 원망하지 않는다. 사랑한다. 네가 필요하다.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쉬운 말인 것 같은데 그걸 털어내지 못하니까 오해하겠어. 전하지 못하는 진심은 어떤 힘도 갖지 못하는 것들. 안 그러려고 다 말하려고 솔직하게. 그러니까 우리 나도 생각해봤는데 다시 시작하자. 난 아야 아직 좀 두려워. 사랑해서 시작한 거잖아. 근데 다시 또 냉골이 되면 어쩌나. 또 미워하게 되면 어쩌나.